안녕하십니까. 조여수박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1월 12일입니다. 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김철민 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53세일 거예요. 53세인데, 작년에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 중입니다. 항암 치료 중이고, 예전에 저기 누굽니까? 존 디펜스라고 미국에 암을 극복한 사람이 이제 뭐 개구충제 편벤다졸을 먹고 암을 나왔다 그래가지고 김철민 씨가 이제 개구충제 편벤다졸을 많이 먹었었어요.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 내용도 많이 발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간에 이제 많이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끊고 항암치료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계속 했었는데 그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 친구가 마음 정리를 하겠다. 너무 안 좋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상태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주도 여행을 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신문지상에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그래가지고 잘 견뎌 오기를 바란다 이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은 잘 했어요. 그러니까 잘 하고 돌아왔네요. 돌아왔는데 3일날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3일날 돌아와서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치료. 자, 그러는 가운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SNS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그게 누가 시작을 했냐면은 그 30년 직인 DJ 하심이라고 이 친구가 친구 김철민의 이제 종양 수치가 3000이 넘어갔다. 자, 지금 이제 간과 폐에도 전이가 됐다며 친구가 마지막 여행을 가겠다고 마음 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제주도 갔다 그러면서 자 이제 10일 날 그러니까 그제입니다. 그제 이제 하시면 이제 페이스북에 계정에다가 이제 샵 김철민 언더바 힘내세요 언더바 챌린지라는 그 챌린지 SNS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내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좀 밑에 깔아 드릴 테니까, 챌린지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동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힘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병상에 지금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인데, 동참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개그맨 김철민이니까 예전에 활동하던 그런 모습이나, 옛날 대학로에서 버스킹 하던 그런 모습, 뭐 이미지는 뭐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다운하셔가지고 그 사진 올리고 그 밑에다가 김철민 힘내세요 하고 뭐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문자로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샵 김철민 언더바 힘내세요 언더바 영어로 챌린지입니다. challenge 이렇게. 요 이제 조금 어려운데 제가 요거를 그러니까 같이 이제 올릴 테니까 좀그 SNS 릴레이죠. 그러니까 릴레이 하게 되면은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지만은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고 힘을 낼 거예요. 그리고 존버한다고 그래 하니까 버텨낼 겁니다. 버텨내고 이겨낼 겁니다. 이겨내고 아참 가슴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겨냅니다. 이겨내고 제가 매번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견뎌낼 거예요. 견뎌내고. 자, 괜찮아라는 김철민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도 좀 많이 좀 다운하시고, 네이버에 가면 있어요. 죄송합니다. 김철민, 괜찮아. 그 노래도 좀 많이 좀 다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다 음원이기 때문에.
자, 우선 지금 보면은 요거는 그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일보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폐암 사기 투병 중인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이 제주도 여행 후 항암 치료에 재차 돌입한 근황이 전했다. 폐암 사기 투병 중인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 지금 나이는 53살입니다. 저보다 어려요. 이 제주도 여행 후 항암 치료에 재차 돌입한 근황을 전했다. 그 김철민 형이 또그 저기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예전에 그 저기 이미테이션 가수였습니다. 너무나라고. 참 김철민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5박 6일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양평요양원에 도착했다. 10월 말에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고 제주도 여행 간다고. 내일부터 항암치료에 들어간다. 온몸이 암이 심각하게 퍼져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해 방에서 멀리 보이는 바다만 보고 왔다고 말했다. 제주도 내려가지고 바다만 봤대요. 누워서. 이 어근은 걱정해주고 응원해준 국민 여러분 고맙다. 잊지 않겠다라며 저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을 권하시는 분들 정말 고맙지만 마음만 받겠다. 부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철민은 지난 5일 또 다른 글을 SNS에 올리며 어제 이번에 뇌 MRI를 찍었는데 저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더라고요. 뇌 쪽은 전이가 안 됐다며 오늘 항암 주사 1차를 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사선 치료에 들어간다라고 전했다. 방사선 치료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면서 끝까지 존버하겠다. 그게 존버한다라는 게 버티겠다라는 말입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자, 이에 팬들과 누리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강하게 마음먹으면 항암 효과가 나타난다. 기적이란 말도 있다. 곧 기적이 일어나길 빈다라고 응원했다. 자, 앞서 김철민은 30년 지기 DJ 하심은 자신이 지금 김철민의 종양 수치가 3천이 넘어갔다고 들었다. 지금 간과 폐에도 전이가 되었다며 친구가 마지막 여행을 가겠다고 마음 정리하러 가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내려갔었어요. 자, 이후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샵 김철민 언더바 힘내세요 언더바 챌린지 SNS 릴레이를 시작한다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철민 씨를 향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공연 사진 하나씩 올리면 된다며 건강 회복에 대한 간절함만 담아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하여튼 저기 방사선 치료 잘 받고 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님이 이름이 김갑순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활동할 때 너우나로 활동했었습니다. 자, 이분도 예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근데 김철민은 지금 작년 8월에 폐암 4기 선고를 받고 계속 그러니까 뭐잘 버텨왔었는데 그 요번에 그러니까 그 얼마 전 이제 그 저기 매스컴에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좀저 마음 정리하겠다라고 제주도 내려간다고. 그 제주도 가서 SNS 올린 거 보니까 이제 누워서 바다만 바라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고 올라왔어요. 3일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방사능 치료. 하여튼 방사능 치료 잘 받으시고 그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자, 착한 사람, 좋은 일 하던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대학로에서 다시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마음 먹고 견뎌내세요. 견뎌내고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셔서 다시 좋은 자리에서 저는 그겁니다. 대학로에서 보는 게 제일 소원입니다. 소원이고. 자, 힘내세요, 김철민 씨.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